둘이 왕원이네. 저희 소속팀에서는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그치? 많으니까 제 말티킹 애들이 약간 내가 왜 너네들 조심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나요. 그냥 애들이 먼저 와주면 너무 고마워요. 스포츠텔러 곽윤기입니다. 두 말 할 거 없죠? 우리나라 빙상, 국보, 보물, 여신, 여왕.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 쇼트트랙입니다. 자, 이거 한 번에 다시 손을. 아, 또 될 것이 어마어마해요. 야. 선수새끼 본 적 있어? 네. 누구 편 봤어? 오상욱 선수. 아, 네, 오상욱 선수. 박해정 선수. 좋아, 우리 그냥 편하게 밥 먹는. 네. 밥 먹으면 살면 되는. 평냉이 먹고 싶었다고. 제가 간이 센 걸 막 좋아하지도 않고 좀 슴슴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먹기도 딱 좋아서. 저희 보름 위에 한 달 있었잖아요. 한식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국 들어온 지 며칠 됐는데도 한국 음식만 보면 진짜 너무 설레요. 지금 설레는구나. 네, 네. 아~ 지금도 너무 설레요. 자, 먹자.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어때? 한 달 만에 먹는 맛. 아, 너무 맛있어요. 평냉은 살 안 쪄. 부담없이 먹으면 돼. 요즘 좀 어떻게 지냈어? 이제 전지훈련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대표팀 훈련 계속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 보르미오도 처음이고 이태리도 사실은 토리노에서 시합 한번 했을 때 말고는 두 번째 가는 거니까는 새로웠어요. 좋았던 점 있어? 사이클을 많이 탈 수 있었어요. 로드 사이클 타면서 좀 심폐지구력 강화하는 훈련도 많이 하고 괜찮았어요. 보르미오 전지훈련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밀라노 올림픽 그걸 조금 미리 보고 오는? 밀라노를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환경이랑 이제 분위기 적응도 좀 했고 동기부여도 되고 현장감도 뭔가 더 느낄 수 있었고. 갔다 와보거나 그렇진 않았어? 주말이나 운동 없는 날 훈련 쉴 때? 네, 갔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성당, 대성당도 진짜 멋있었고. 대성당도? 아니 대성당이 제일 멋있어요. 그 유명한데 이유가 있었어. 맞아 맞아. 저희가 이제 선수들 몇 명이 피자집을 갔어요. 올림픽도 나간 선수도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번에 그 남한 선수랑 북한 선수랑 사진 찍은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막 물어보니까 파리올림픽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유럽에서 되게 그 볼거리였구나. 그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 재밌다. 아, 그때 또 내기를 저희끼리 이렇게 했는데. 무슨 내기 했어? 밤 내기? 네, 밤 내기. 정우수 오빠, 이라 오빠, 일리, 건이, 지윤이? 아, 혜빈이 언니, 혜빈이 언니. 아, 일곱 명에서 내기를 한 거야? 일곱 명에서 이제 했는데 저랑 길리랑 딱 걸린 거예요. 아, 다행이다. 제일 잘 보는 둘이 멀려. 정수 오빠랑 이라 오빠는 그 내기를 하면은 절대 안 진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니까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유독 그런 거 하면 많이 걸리기도 해요. 막 가위바위보 하기, 하기 하면. 너 안 간절해. 또 내기할 때 아니야, 마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임하는 마음이 약간 차이가 있는. 그냥 하는 거잖아. 거기는 가정이 있잖아. 그 둘은 지면 혼나거든. 한국 가서 이거 뭐야? 명세서 보면서 혼자만의 그 책임감의 느낌은 아니야. 달라, 내기할 달라. 때. 유럽 나 가봤잖아. 네, 물가 네. 비싼 거 느끼고 왔잖아. 아, 맞아, 비싸긴 비쌌어요. 오늘은 내가 사줄게. 아, 감사합니다. 모르면 내가 2010년도의 마지막으로 간 게 내 마지막이야. 거기 내 사진 걸려있다며. 그래요? 아. 어디에요? 너만 몰랐구나. 근데 나만 못 봤지. 아, 너 진짜 서운해. 주변을 좀 봐주세요. 진짜? 너 진짜 운동만 하다 왔구나. 나 뭘 보고 온 거지? 이거 오빠였구나. 아. 민정의 몰입도가 이렇습니다. 하나에 딱 집중하면 주변을 그렇게 보지 않아. 그러면 파리올림픽 뭐 다 응원했겠지만 네. 특별히 좀 응원했던 종목이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다는 못 봤고요. 수영도 되게 응원 많이 했고 워낙 이제 그 황금 세대라고 했으니까 아, 네. 기대를 많이 했고 네, 기대를 많이 했고 뭐 여서정 선수도 그렇고 뭐 서채연 선수도 그렇고 서채연 선수는 또 오자마자 그 선수촌에서 바로 봐가지고 저희도 약간 올림픽 끝나면 바로 선수촌 들어가서 또 다음 대회 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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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계 선수들도 또 바로 들어왔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하계 선수 다 그렇더라고 얘기해보니까. 아 그래요? 우리처럼 바로 준비하고. 양궁은 좀 어떻게 봤어? 어떻게 보면 우리 효자 종목에 같은 포지션에 있는 종목으로서 네. 양궁 뭐
예, 잘 했으니까 저희도 같이 잘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다르다. 아니, 다르다. 아, 왜냐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 그 괜히 또, 신경 쓰이고 하니까는 확실히 월드 클래스들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양궁에 임시현 선수도 네. 그 10연패 부담감 엄청 셌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대한민국이 잘하는 걸 어떡해요. 그냥 잘하면 되죠. 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 너도 지금 비슷해. 아, 그런가? 역시 멋있었어. 지난 시즌 국가대표를 좀 쉬게 됐어. 사실 이제 제가 쉬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긴 했었어요. 한 번은 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쉬었다가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고. 그 걱정이 있어요. 네. 와, 이게 최민정도 하는구나. 아,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운동선수의 네. 고민이네. 밖에서 사실은 그 다시 쉬었다가 돌아오는 게 더 어렵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량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다시 올리기 너무 힘들 거라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사실은 힘들었던 세계 선수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17 세계 선수권이랑 23 세계 선수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3 세계 선수권이 이제 한국에서 올림픽 끝나고 이제 한국에서 하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국제 대회였잖아요. 그것만 보고 이렇게 올림픽 끝나고 이렇게 버텨왔고 약간 그런 게 더 있었는데, 원래라면은 그 시즌에 쉬고 싶었지만 그렇죠. 세계 선수권 한국에서 열리는 또 중요한 무대가 있기 때문에 네. 팬들을 위한 그 마음이 있어서 더 견뎠구나.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제 저가 쉰다고 저 혼자만 이렇게 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소속팀과 이제 그 허락도 있어야 그치. 되고 혼자의 결정이 아니니까 스폰서와 이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는 이제 제가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 그만큼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팀에서도 그렇고 뭐 후원사에서도 이제 멀리 봤을 때의 결정을 이제 그 이해를 해준 거죠. 그 덕분에 잘 했는데 선수권 때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하면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는 숨이 이렇게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냥 뭘 안 해도 운동이 힘들지 않더라도 뭐 그냥 뭘 안 해도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비워야지 더 채울 수가 있겠구나. 제가 이렇게 뭔가 넘치는 걸 느꼈어요. 저 스스로한테. 힘들었구나. 네네. 더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과거야.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뭔가 다른 거 더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비우고 시작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죠. 진짜 어렵게 결정했어요.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제일 잘한 결정. 네. 1년 신고? 네. 이 어려운 결정을 또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게 도와준 스폰서분들한테 인사 한 마디 하세요. 네. 국민은행과 나이키, 그리고 오클리, 유니시티, 성남시청 모두 이제 제가 어려운 결정 했을 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복귀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걱정할 때 나는 사실 너가 쉰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어. 네. 내가 너한테도 매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발 좀 쉬어라. 네. 쉬는 기간 필요하다. 사실 나 걱정 많이 했거든. 쉬어줘서 난 그 지난 시즌이 사실 오히려 고맙고. 내 팀에 가서 훈련하니까 진짜 저랑 띠동갑. 이제 너도 이제 그때가 왔구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띠동갑. 어때? 귀여워요. 귀여워. 초등학교 때 분당초 나왔는데 제 성남에서 그때 운동했었거든요. 제가 분당초 서현중 서현고 이렇게 나왔는데 후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분당초 이제 서현중 서현고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도 이제 왕언니네. 그 저희 소속팀에서는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그치? 많으니까 네. 제 말 시키는 애들이 약간 뒷걸음질. 내가 왜 너희들 조심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나야. 그냥 애들이 먼저 와주면 너무 고마워요. 먼저 와주면 제가 이렇게 더 얘기해주거든요. 그래. 운동 생활하면서 좀 의지됐던 말이나 좋아하는 말이 있어? 가벼운 산악훈련이었는데 거기 이제 산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내리막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지도자 선생님이 산 정상에 가려면은 이렇게 오르막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이랑 똑같다는 거죠.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을 때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때도 있다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지나쳐서 이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정상이
나온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와닿았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훈련하다 보면 아니면 경기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뭐 경기가 잘 안 될 때도 네, 하고 경기가 잘 될 때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다음 거를 이렇게 지나가기 위한 것들이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속도대로 제가 그냥 가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멈추지 않고 간다면 언젠가는 이제 정상에 간다는 거죠. 동기부여 재설정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 이건 그냥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결과에 이제 이렇게 맞춰서 동기부여를 자꾸 주려고 하면은 문제는 이제 만약에 그 결과를 못 얻었을 때 동기부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이번 월드 투어 때는 뭘 하는 게 목표고 약간 이런 거가 쌓여서 차라리 그런 걸 만들어 냈을 때 이제 좋은 거 같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밀라노에 네. 너를 기다린다고 잘 즐겨서 준비하고 싶어요. 힘들다는 거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지 이걸 즐겁게 하려 하고 이렇게 막 그건 내려놓는 거 그냥 재밌게 하려는 내려놓는 네네, 거고 그건 내려놓는 거 같고 이 과정을 네, 즐기는 네, 거 이 힘든 어차피 힘들 거라는 거 아니까 민정아 너 진짜 많이 컸다 우리 최민정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지금까지도 호흡해 주신 많은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선수 생활 하는 동안 되게 오래된 팬분들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쇼트트랙이라는 이런 운동에 얼만큼 진심이었는지 얼만큼 최선이었는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내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 진짜요? 네 몸에 아무 힘도 남기지 말고 온 힘을 다해. 저에게 육체적 고통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 최선이라는 말이 한자로 가장 최좋아의 선이래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야. 너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네. 꽉 잡아 윤기.